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책상 위엔 모니터 여러 대와 방송 장비들이 놓여 있습니다. 해외 선물 투자 방송을 하는 곳입니다.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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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일당의 차량 짐칸에선 5만 원권 다발이 쏟아져 나옵니다. 해외 선물 투자에 돈을 맡기면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끌어모은 돈입니다. 이들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천만 원대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연기자들이 연기를 잘 해가지고 같이 손실 난 것처럼 하고 막 연기하면서 해요. 해외 유명 투자 회사들의 로고가 들어간 주식 선물 거래 프로그램을 제공했는데 실시간 시세만 표시될 뿐 실제 거래 기능은 없었습니다. 가짜 프로그램인 겁니다. 투자자들의 돈은 이들의 개인 대포 통장으로 입금됐습니다. 해외 유명 투자 자산 회사를 사칭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이거든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유명 회사랑 거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속인 거죠. 투자를 그만두려는 사람에게는 돈을 더 주겠다며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107명, 피해액은 255억 원에 달합니다. 피의자 일당은 지금까지 모두 3천여 명과 약 3천억 원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기 조직에 가담한 40명을 검거하는 한편 해외에 있는 공범 2명의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